위치 추적, 줌 기능, 야간 모드 기능은 현실에서도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이 코난 안경, 이거 왠지 한번 만들려면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상상을 담는 연구소 연구주자는 바로 코난 안경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코난 다들 보셨죠? 아, 미래소년 코난 아니고 명탐정 코난입니다. 명탐정 코난에서 코난은 여러 사기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목시계형 마취총, 음성 변조가 가능한 나비넥타이, 그리고 초강력 킥 운동화까지. 그 중에서도 코난 안경은 남도이를 코난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아이템입니다. 코난의 안경에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안경에 숨겨진 안테나를 세우면 발신기로부터 전파를 수신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줌 기능을 이용해 먼 곳의 사물이나 인물을 선명하게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도 야간 모드를 활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죠. 아, 물론 방탄의 기능도 합니다. 못 맞췄지롱. 위치 추적, 줌 기능, 야간 모드 기능은 현실에서도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이 코난 안경, 이거 왠지 한번 만들려면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치 추적 기능 추가하고, 줌 기능 추가하고, 야간 모드 기능까지 추가하면 완성! 그런데 코난의 안경에 사용된 기술들이 모두 CCTV에도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코난의 안경과 CCTV는 매우 유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적, 줌, 야간 모드 같은 기능들은 이미 CCTV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적외선 뷰, 노이즈 감소, 더 나아가 AI를 활용한 영상 분석까지 가능하죠. 하지만 CCTV는 안경보다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안경의 형태로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CCTV의 두뇌는 바로 이 칩셋입니다. 이 작은 칩셋이 CCTV의 다양한 기능을 관장하죠. 전문가가 말하는 칩셋을 안경용으로 제작해 삽입할 수만 있다면 안경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TV에 사용되는 칩셋 형태의 부품을 안경테에 내장하고 안경알을 모니터처럼 구현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코난의 안경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안경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 코난에 보면 주로 배나 별장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칩셋에 탑재된 AI 기반 객체 자동 추적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쉽게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AI 스마트 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코난이 범인을 추적하다가 빨간 옷이라는 단서를 발견했을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해 용의자를 빠르게 찾아낼 수도 있죠. 한화 비전에서는 고도화된 영상 처리 기술과 AI 융합을 통해 CCTV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으면 유명한 아저씨도 범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편은 이것으로 마치며 새로운 상상력과 함께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